저는 성공한 요리사는 못되지만 요리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요리를 시작하는 비기너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취아재TV의 자취아재입니다. 오늘은 요리사를 꿈꾸시거나 시작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저의 평소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요리사를 꿈꾸거나 현재 요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유의미한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제가 크게 생각하는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전에 이 모든 이야기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요리사라는 직업은 효율이 그렇게 좋지 못한 직업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투입량으로 최대의 생산물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는 효율적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리를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이 노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 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서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의 양은 리미트가 정해져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당 만드는 부가가치의 양이나 질이 적기 때문에 요리사들의 임금이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가 정말 좋아서 하는 사람이면 성직자처럼 자기 수양 혹은 자기 만족으로 요리를 하던가 돈을 생각한다면 요리를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조금 더 생산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자면 요리에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강의를 만든다던가 책을 만든다던가 뭐 요리 제품을 연구 개발한다던가 그런 일입니다. 요리를 시작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신다면 진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리 외의 것을 관심을 가져라입니다. 요리사를 하다 보면 개인적인 시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리 외에 다른 것을 한번 공부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 디자인, 음악, 동영상, 사진 등 요즘 집에서 취미로 배울 게 너무 많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요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저는 모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진과 영상을 공부하면서 대비, 강조, 상승, 동세, 색감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외국 사람들이 어떤 로직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지도 유추할 수 있었고요. 일본어를 배우면서 외국의 것을 어떻게 자기화시키는지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두번 말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요리하려면 단순 노동하는 곳으로 가세요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리를 하려면 영화를 배워라입니다.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향후 단순 음식들은 공장이나 기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음식을 만드는 것은 공장이나 이제 기계로 대체된다면 요리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요리는 한편의 영화나 연극 같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리 스킬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탄탄한 시나리오나 음악, 연출 같은 것을 배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표현의 일부일 뿐입니다.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시길 원합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요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는 성공한 요리사는 못되지만 요리를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요리를 시작하는 비기너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리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